짜르, 혁명,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그 나라를 생각하면 어쩐지 신비한 느낌이 듭니다. 한반도와 맞닿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라,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문학으로 떠나는 러시아 기행, 러시아 문학 박사 김연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네,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고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또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들을 번역하셨어요. 이렇게 러시아 문학에 매료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 많은 문학 중에서 하필 또 러시아 문학을 이제 고르게 된 것은 러시아 문학만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 제가 보기에는 비루함이에요. 비루함. 비루함. 네, 우리 삶의 비루함, 옹색함 이런 것들을 러시아 문학이 이렇게 담고 있고 네. 영미 문학에 있는 세련된 프랑스 문학의 그런 세련된 그런 네.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문학식의 엄숙함, 진지함 그런 게 러시아 문학에도 물론 있지만 그거를 다른 식으로 풀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네. 어릴 때 이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홉 이런 대표 작가들 중고등학교 때 읽고서 국문과를 가지 않고 네, 논문과를 가서 이걸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때 잘 안 알려진 문학이었어요. 러시아 문학이. 소련이니까. 네. 그래서 또 더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느낀 러시아 문학의 비루함은, 옹색함은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집에서 즐기는 러시아 문학 기행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는 19세기로 잡는데 우리가 아는 훌륭한 작가들이 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뿌시킨, 고골, 여기 이제 낭만주의기 19세기 전반기의 이제 작가이고요. 그들의 뒤를 이어서 뚜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이런 걸출한 작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 세 명의 작가를 묶어서 트로이카, 삼두마차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고, 자, 그 중에서도 역시나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가 도스토옙스키에 앞서서 인간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사람이었나인데요. 초상화를 보시면은 이제 조고슨 페로프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이제 초상화인데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얼굴이 좀 동양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인들 자체가 그래요. 몽골의 지배를 오래 받았고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톨스토이도 그런데요. 보시면은 이 이마도 되게 넓고 그 다음에 광대가 두드러져요. 근데 이제 저 사진에서 잘 포착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늘이나 이런 음영 처리가 잘 돼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깊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 역시나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일종의 좋은 선입견 그런 거의 산물일 것 같고요. 자세도 자세이거니와 시선의 방향이 정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어서 이 속세의 삶을 다루지만 동시에 어떤 저세계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소설에다 넣어두는, 그리고 제가 조금 교조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신을 믿으라는 소설은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에 신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우리를 신으로 이끄는 소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선입견 아마 때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초상화의 이제 느낌이 좋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의사였는데 이게 19세기이기 때문에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이제 밑에 더 천민이 있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말하자면 귀족하고 평민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다양한 계급들을 묶어서 저희가 잡계급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의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중인 계급인 거죠.
저 경우에는 자산이 없는 거잖아요. 오로지 자기의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굉장히 근면성실했고 저런 많은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자식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스토옙스키와 갈등이 조금 있을 수가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일종의 방어 기제로 어머니는 많이 상냥하시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책도 많이 읽어 주시고 또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아무래도 성격이 조금 괄괄하다 보니까 그 조그만 영지를 하나 이제 샀었는데 거기에 농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바람에 농노들한테 피살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 여부는 완벽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도 조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이 도스토옙스키의 생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생가가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가 근무를 했던 빈민구제 병원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저기를 가봤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는데 되게 가난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집이 휘황찬란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건 동상이고요. 저건 지금 저렇게 꾸며놓은 거고 도스토옙스키가 태어난 곳은 저 병원 옆에 이렇게 야트막한 1층짜리 관사가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지금 챙겨놨는데 이렇게 꾸며놨는데 되게 허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놀랐었는데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사진은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도스토옙스키 박물관입니다. 저기는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인생을 보낸 곳이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이제 쓴 곳이기도 하죠. 대학원 시절에 이제 저기를 갔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페테르부르크의 빈민에 대해서 뭐 가난한 대학생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작가인데 뭐야? 이렇게 큰 건물에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건물의 3층인가 4층에 이제 방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대한 작품이 태어나는데 굳이 많은 땅이 필요하진 않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살고 작품을 읽었을 때 얘기고 인간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서는 저 가난이라는 게 생계라는 게 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젊은 날의 도스토옙스키는 괜찮지만 중년 이후의 도스토옙스키는 부인과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입니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속스러운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악의 10년을 들여다본다. 그 다음에 불안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 이런 부정적인 의미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탐구한 작가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은 통한다고 가장 물질적인 것과 가장 심리적인 것, 가장 정신적인 것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소설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작가가 젊어서부터 쭉 고민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담겨있는 소설, 그 다음에 읽는 재미가 최고조에 이른 소설, 왜냐하면 자꾸자꾸 써갖고 잘 쓰게 되니까 구성감각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최고조에 이른 소설이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자, 도스토옙스키 하면 우리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요 대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출신 성분이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학이라는 게 밥벌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전공이 그 건축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공병이 되는데요. 공병국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인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좀 맞지 않다. 나는 진짜 문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일찌감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문학과 프롤레타리아다. 누군가가 내 작품을, 내 소설을 원한다면 먼저 나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 간단히 표현하면 먼저 원고료를 줘. 선인세를 지급해. 그러면 내가 소설을 줄게. 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톨스토이나 뚜르겐에프 같은 작가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을 법 하잖아요. 동시대 다른 작가들은 굉장히 우아하게 소설을 쓰는데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소설을 업으로 만들었다. 소설 쓰기라는 거를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소설을 잘 썼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 26살에 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소설이 이렇게 쭉 상승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도스토옙스키 인생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게 되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운동권 학생인 거죠. 그런 약간 혁명적인 활동에 관여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취소가 되고 형이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유형살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총 4년을 시베리아에서 진짜 문자 그대로 썼고 나머지 4년은 이제 사병으로 근무를 하고 돌아왔을 때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나이가 상당히 이제 들어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죄와 벌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이렇게 이제 네 편을 그 4대 장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구자들도 그렇고 독자들도 그렇고 선호하는 작품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최고작이라고 칭송하는 작품은 바로 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인데요. 저게 이제 초판이 1880년인데 보시면은 그 옛날 그 러시아어 그런 그 네, 문자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 당시에 출판 시장이 아주 그렇게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판이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다 네, 팔렸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때는 초판을 낼 때는 작가가 돈을 내서 자비 출판 형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또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2부를 쓰려고 계획을 하지만 이제 쓰지 못하고 1881년에 죽고 맙니다. 소설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뭐 하는 소설이냐? 저거는 아들들이 공이 아버지를 죽이는 소설 혹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소설 나아가서 아버지를 죽인 소설 이제 이렇게 요약할 텐데요. 그래서 네 글자로 이제 친부살해 좀 두 자로 줄여갖고 우리가 살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플롯상에서의 아비 아버지를 정치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황제가 될 수 있고요. 짜르가 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형이상학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월을 시키면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다는 저 살부라는 행위는 결국 이제 황제, 짜르를 죽이는 혁명, 그리고 이제 신이 없는 국가, 왕이 없는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신 없는 세계, 유토피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특히 대신문관에 나오는 이제 어휘를 쓰자면은 반역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니힐리즘이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저걸 우리말로 바꾸면 허무주의인데 니체식 허무주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근원을 찾자면은 러시아에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자, 이래서 살부, 친부살해라는 그 주제가 세 가지 차원을 플롯 차원과 정치적 차원과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아주 이제 그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런 소설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줄거리랄까요? 우선 인물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표도르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이름 길죠? 이름, 부칭, 성 이렇습니다. 근데 표도르 나이가 55세로 돼 있는데 저때 55세면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나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표도르는 악덕한 아버지. 자식들의 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악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추함을 다 이제 자기 몸에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죽고 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표도르가 총 두 번의 결혼을 통해서 세 명의 아들을 두게 되는데요. 우선은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 세 명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표도르니까 표도로비치 이렇게 부칭해 내려오는데 여기는 이제 28살에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군인으로 장교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반, 이제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이제 24살에 이제 청년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성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 드미트리가 대변하는 감성에 맞서서 일종의 지성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세 번째 항을 설정을 해요. 그게 바로 알료샤입니다. 자, 알료샤는 지금 20살인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름이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까라마조프예요. 근데 왜 제가 알료샤라고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자도 알료샤를 더 선호하고 소설 속을 봐도 알료샤라고 많이 불립니다. 알료샤는 애칭이에요. 근데 이 이름에서 이미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드미트리도 미자라는 애칭으로 자주 불립니다. 그만큼 이제 작가도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인물인 거고요. 이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데올로기의 축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료샤가 담당하는 일종의 그 주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 옛날에는 신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드미트리의 감성과 이반의 지성과 알료샤의 영성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아들이 자기들의 플롯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자기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거대한 고백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중간에 있는 스멜자코프는 뭐냐? 보통의 이제 연구자들이 다 빼먹는데요. 저는 저기다 당당하게 넣었습니다. 이게 소설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스멜자코프가 이반보다 조금 빨리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표도르가 굉장히 방탕하게 살던 시절에 저 동네에서 이렇게 약간 떠돌아다니다시피 하는 그 백치 여성을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발달장애인이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강제로 범해가지고 낳은 일종의 사생아입니다. 근데 표도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고 표도르가 키우고 하인이 키우죠. 하인이 키우고 자라고 보니까 요리를 잘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용되는 인물인데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소임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드미트리의 모험과 순환, 또 에피퍼니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드미트리의 애칭은 미짜입니다. 근데 드미트리를 우리가 쭉 따라가면은 이 소설의 줄거리를 훑어볼 수가 있어요. 작가님, 근데 에피퍼니가 뭔가요? 네, 저거 영어 단어인데 네. 뜻 자체는 신의 뜻이 우리의 눈앞에 현현한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여건은 현현이 될 겁니다. 근데 저게 종교적 뉘앙스가 강해서 네.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 국가니까요. 법열?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적 환희, 황홀경 이런 걸로 근데 종교적인 그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그 드미트리가의 요 아들들을 에피퍼니라는 키워드로 말하자면 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각각의 주인공들의 고백의 모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드미트리의 엄마가 생모가 유산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관리해 왔어요. 드미트리는 지금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 푼도 안 남았다고 이제 표도르가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굉장히 싸움이 격화돼 있는 중에 표도르가 요즘으로 치자면 사업가란 말이에요. 부동산도 되게 많이 하고 좀 말하자면 강남 같은 데 술집도 많고 막 이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받으려고 애쓰던 중에 아버지가 눈독을 들인 아버지의 지금 사업 동업자가 있어요. 그녀가 바로 그루센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당찬 여성인데 이 여자를 때려주러 갔는데 보고서 그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아버지와 돈 갈등이었는데 여자 갈등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제가 동생과의 여자 갈등, 그 여자 싸움이라고 이제 조금 격하게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그 동생 이반이 같이 이렇게 모스크바에 있을 때 이게 드미트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반을 이제 엮어주게 되는데 원래는 까체리나가 드미트리의 약혼녀입니다. 근데 까체리나가 형 문제 때문에 이반을 만나면서 둘이가 말하자면 서로 호감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까체리나라는 여자를 사이에 두고 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나를 세우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상 게임은 끝난 상태예요. 드미트리는 그루센카를 사랑하게 돼버렸고 이반은 까체리나를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인물들이 다 혈연관계로 얽혀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하면 굉장히 무거운 소설로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막 신이니, 죄아벌이니, 구원이니, 불멸이니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일단 소설의 줄거리를 놓고 보면은 돈, 여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소설 일단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제야말로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미트리는 어떤 인간인가? 굉장히 단순 소박하고 어떤 러시아식의 즉흥성 이런 거를 이제 대변하는 인물이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연지기예요.
사내란 말이지 모름지기 뭐 이런 거죠. 그걸 러시아로 풀면은 체스트란 단어가 있는데 명예입니다. 명예. 사내란 모름지기 명예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돈을 쓰게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루센카가 돈이 많아도 나는 그루센카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겠어. 아버지한테 3천 루블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루센카가 나한테 사인을 보내면 그루센카랑 같이 가서 살림을 차릴 거야. 이런 건데 제가 그 세계관을 미 앞에 경배, 모순 앞에 경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드미트리는 이 세상에 여러 모순되는 것,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뒤에 나오는 이반하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 이거를 어떡하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방탕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순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소설 속의 표현을 빌자면은 프리마돈나, 마돈나의 이상과 소돔의 추악함입니다. 그거 두 개가 인간의 내면에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드미트리가 신과 악마가 서로 싸우는데 그 전쟁터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순 앞에서 경배한다, 고개를 숙인다. 이게 이제 드미트리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원받는다는 식의 이제 결말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미트리 에피퍼니인데 드미트리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중요한 게 까라마조프를 여러 관점에서 읽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읽는다면은 이 소설은 실패한 재판, 오판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드미트리가 그동안 행했던 못된 짓거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정말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누명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시 러시아의 재판 제도가 배심원 제도입니다. 이거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입니다. 그거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거. 심판의 최종은 어디로 가야 된다? 더 높은 신급 신에게로 이월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벌에 대한 도스토옙스키 나름의 생각이 드미트리의 꿈속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저렇게 요약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유죄다라는 거를 이제 드미트리가 꿈을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꿈속에서 드미트리가 이제 군인인데요. 마차를 타고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이 화마가 휩쓸고 갔어요. 그 마을을.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다들 벌벌 떨고 있어요. 막 장갑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막 안겨갖고 막 울고 있어요. 그 꿈속의 드미트리가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우느냐. 배가 고파서 운다. 아니 그러면 엄마가 젖을 주면 되지. 그 엄마도 굶어가지고 지금 젖을 줄 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보고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드미트리가. 그리고 이제 그 꿈에서 깨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 저렇게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아이들이 없도록, 세상에 저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없도록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는 이제 건데요. 과연 이제 그 십자가를 드미트리가 짊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소설을 끝까지 읽으면은 흥미진진한 답이 나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차남 이반의 경우에는 이반의 이론과 실제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반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자기 나름의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 소설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건데 신 없는 유토피아가 가능한가, 어떤 이런 식의 거대 담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설 플롯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버리면 저렇게 사악한 아버지를 죽일 권리가 나한테 있느냐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그 죄를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이제 물음입니다. 그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반의 사상을 얘기를 할 때 꼭 강조하는 문장이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신이 창조한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요게 이제 이반이 알료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이 자기의 모습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좀 더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많은 악을 행하냐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 왜 이렇게 많은 부조리와 악이 판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그에 앞서서 이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신을 죽여버리면 신에 대한 믿음, 불멸에 대한 믿음, 도덕, 옳음, 선함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사상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더 끝까지 밀고 간 게 작품 속에서 대신문관이고요. 이거를 현실 차원에 이제 적용을 시킨 게 바로 아버지 죽이기 살부입니다. 대신문관은 사대복음서의 공이 묘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 부분을 도스옙스키가 다시 썼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16세기 말 이 세빌리아를 이제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 걸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근데 추기경, 그러니까 대신문관인데 그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추정되는 인물을 물론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찾아가 가지고 그와 대화 아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신문관 혼자 떠들어요. 네, 이 그 그리스도로 추정되는 인물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 이제 대신문관의 내용의 줄을 이루는 것이 사대복음서의 공이 다 이제 묘사가 되는 그리스도의 유혹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야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데요. 저기 저 뒹구는 뭐야? 돌멩이가 보이느냐? 저 돌을 빵으로 바꿔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저기 절벽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하느님이 너 안 죽게 해줄 거야 이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내 앞에 경배해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세 가지 질문 각각을 다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번의 경우에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는 주 하느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라고 했었고 세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물러가라는 거죠. 나는 오직 하느님 앞에만 경배한다라고. 이거를 도스옙스키가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1번은 기적에 대한 유혹,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사람은 빵이 있어야 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능을 원해요. 이 신비한 힘을 그대로 눈앞에서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을 때 요청되는 건데 세 번째 모두가 다 함께 경배할 대상. 누구는 A를 섬기고 있고 누구는 B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서 왠지 자기 거보다 남의 게 더 커 보여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물질적인 만족을 우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유, 선악의 판단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떠맡아 주는 거예요. 대신에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이 욕구가 해결이 돼도 누구 앞에 경배할 것인가 다 같이 이 물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불행하고 경배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지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신문관이 너는 근데 왜 왔느냐? 우리가 저 원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른바 이제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만들었는데 너가 지금 왜 와서 우리를 회방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인간이 조금 더 위대해가지고 자유로운 믿음에 따라서 너를 믿는 것을 원했겠지만 사실 인간이란 나약하고 악덕한 존재다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든지 좋으니까 한마디만이라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대신문관의 기나긴 말에 대한 답이랍시고 이제 내놓는 게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대신문관의 핏기 없는 입술에 아흔살입니다. 아흔살 먹은 핏기 없는 입술에 입을 맞춘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저 문장입니다. 입맞춤은 노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예전의 이념을 고수한다라고. 그래서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화해는 가능한 거예요. 입맞춤이에요. 이 노인은 대신문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뭐랄까 일종의 화해의 손길이랄까 용서랄까 이런 거에 어느 정도 그거에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데올로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 이념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당연히 입안의 유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론에서는 이랬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죽었다. 자, 이반이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그 범행을 행하진 않았지만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한 그런 혐의인 거죠. 그 다음에 부작위의 죄.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죄입니다. 작위가 아니라 부작위의 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떠나면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스크바로 떠나버린 죄. 이 정도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죄를 가지고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반은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 적어도 죽이는데 동참했다라고 생각할까라는 물음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종교적인 차원이 요청이 되는데 최고 신급의 법정은 우리 이 인간이 만든 법, 이것이 아니라 바로 신에게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반은 오만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자기 이론하고 이게 모순되니까 이론에 신이 없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식의 어떤 용서를 갈구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오로지 나 자신만이 나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한 가능한가? 이런 이제 딜레마 속에서 이반은 분열하게 되고 드미트리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에피퍼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의 뜻이 눈앞에 현현하는 거죠. 이반은 신의 뜻이 아니라 악마가 현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잘 썼는데요. 이반의 죄책감이 이반을 분열로까지 이제 몰아가서 그게 이제 악마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대체 그 죄책감, 죄의식이 얼마나 크기에.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항상 강조합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결코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느낄 줄 아는 마음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도스옙스키가 높이 평가하는 것도 이 대목이에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더 큰 죄를 짓고도 아무것도 못 느낄 건데 이반은 너무나도 예민한 도덕감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지 않은 그 범죄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가 도스옙스키가 생각한 죄의 표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죄라는 거는 아버지를 죽인 거, 행위, 이제 스메르자코프죠. 그 다음에 난 아버지가 너무 싫어 죽이고 말 거야 라고 떠벌리는 거, 말. 그러니까 이건 드미트리인 거죠. 이거 말고 이반처럼 아버지가 너무 싫어, 너무 증오스러워, 아버지가 죽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무의식 차원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욕망 있죠. 그것까지 죄의 대상으로 삼아서 단죄하고자 하는 그 도스옙스키의 어마어마하게 그 결벽한 도덕률 이런 거를 또한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알료샤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료샤는 정말로 에피퍼니라는 말이 딱 맞는 이제 인물인데요. 여기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에게는 많은 이제 그 시험들이 주어지는데 알료샤에게 주어진 시험이라면은 그 아까 대신문관에서 세 가지 유혹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로 그 1번 기적 있죠. 그겁니다. 너가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료샤는 그거를 이겨내요. 네, 제가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알료샤의 아버지는 표도르, 물론 까라마조프지만은 알료샤의 정신적인 아버지는 바로 이 조시마 장로입니다. 소설 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시신에서 방향이 향기가 이제 풍긴다. 그게 말하자면 이제 신의 뜻의 어떤 현현으로 보는 거죠. 근데 조시마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소설의 한 챕터 아예 제목으로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쑥덕쑥덕 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봐, 부인네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낼 때 알아봤어. 아줌마들이 갖다주는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었어.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었어. 이 종교 성직자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쑥덕쑥덕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알료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그 보상을 받아도 못할 때 저런 치욕에 노출이 되다니. 그게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알료샤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라키친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때 이제 그루센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루센카하고 드미트리의 갈등이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알료샤는 그 그루센카가 굉장히 좀 그런 여성일 줄 안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상냥하고 다정다감한 누이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 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루센카로부터 저 양파 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우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굉장히 나쁜 아줌마가 한 명 있었어요. 당연히 나빴으니까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에 막 불에서 이렇게 허적이고 있어요. 근데 수호천사가 나타나요. 이 아줌마의 할머니 혹은 아줌마의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저 아줌마가 옛날에 선행을 딱 하나는 했다. 양파 한 뿌리를 적선한 적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마지막으로 저 아줌마에게 이렇게 양파 한 뿌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잡고 올라오면은 그래도 불지옥에서 조금 구원해주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양파 한 뿌리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아줌마가 여기서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셔가지고 양파를 잡고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이렇게 막 붙드니까 같이 가자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막 발로 차고 나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뚝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루센카가 그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나쁜 여자지만 정말 세상에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도 살아오면서 양파 한 뿌리 정도는 적선한 적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선행, 도덕감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에 굉장히 감화됩니다. 알료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가는데요. 가보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빠이시 신부가 이렇게 독경을 하다가 너무 냄새가 나서 창문을 막 열어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장로님이 돌아가신 게 여름이어가지고 시신이 빨리 부패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인간의 유혹, 아까 그 대신문관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는 것이랑 하나님의 뜻이 이러저러하게 현현되는 것, 뭔가 옳고 그른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고 악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너는 믿을 수 있겠냐 이거인데 알료샤가 빠이시 신부 앞에 옆에 딱 나란히 앉아갖고 기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요.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역시나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인데 갈릴레아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저 잔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하는 기적을 맨 처음 행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 꿈에서 알료샤는 조시마 장로님을 만나요. 잔치에 왔니? 나도 초대받았구나. 이렇게 저기 저분이 보이느냐. 근데 알료샤가 너무 밝아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어떤 신의 표상?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알료샤는 저게 진짜 진정한 어떤 에피퍼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읽는 독자도 이렇게 확 이렇게 이제 흥분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신의 뜻을 깨닫고 법복을 벗고 수도원에 머무르는 대신에 저 이제 죄 많은 말하자면 세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역시 조시마 장로가 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가 있을 곳은 여기 수도원이 아니라 바로 저 속세다. 형들을 가서 지켜라. 한 명의 형 말고 두 번째 형까지. 그러니까 큰 형 말고 작은 형까지. 그렇게 말한 대로 나가게 됩니다. 소설을 맨 처음으로 돌리면은 이제 바로 이 헌사가 나옵니다. 안나 그리고리에브나 도스토옙스카야에게 바친다. 안나는 누구냐 하면은 24살 연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직업이 속기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마감에 임박해서 도박자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막 받아 써야 되니까 속기사를 고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천재 작가라고 떠올릴 때 항상 그 옆에서 내조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낸 그런 부인입니다. 안나하고의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두 명은 죽고 두 명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사진을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죽고 나서 안나가 서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있죠. 그래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여러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 도스토옙스키가 썼다, 아내에게 바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결국 이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두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바치는 책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가족 소설이 많은데 보통은 제목을 무슨 무슨 가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짓거든요. 티보가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짓는데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썼을 때는 작가 나름의 이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우선은 아버지보다는 아들 세대, 자식 세대,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작가 나름의 어떤 예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형제들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제 제가 아까 그 알료샤의 연설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일종의 러시아 정신인데요. 전체성, 총체성 이런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돼요. 다 같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테마가 이 소설을 비롯한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이제 핵심어이기도 한데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니네들은 까라마조프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의 어떤 전체로 머물러라라는 그런 게 있어요. 단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까지 같이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그 제사를 통해서 강조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밀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걔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이 많은 또 밀알을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죽음, 표도르의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아들들이 살아가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까라마조프는 비단 자기들의 두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죽을 때 그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 이거 우리도 포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쳐진 그 러시아 작가가 우리에게 선사한 아주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활의 여러 문제와 더불어서 생각보다 꽤 자주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신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근데 이런 어떤 육화된 형상의 신이 아니라도 우리의 힘이 가닿지 않는 어떤 거대한 자연의 영역, 그걸 우리가 이제 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죄란 무엇인가? 벌이란 무엇인가? 또 그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근데 굳이 종교라는 프레임에 얽매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깊게 제시한 작가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는 못 읽으시더라도 제아벌이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런 실존적인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고 보니까 19세기 작가들이 했던 고민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얘기를 다룬 그런 작품들이 고전으로 남으니까요. 네.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세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볼까요? 먼저 한다희 씨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해외 문학을 보면 번역가에 따라서 한 문장이라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번역되더라고요. 직역하는 경우도 있고 의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역과 의역은 어떤 차이고 어떤 때 쓰이나요?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번역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번역은 기본적으로 창작이 아니다.
이건 이제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 게 그 해당 외국어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말 감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번역하는 텍스트에 대한 이제 지식이죠. 단지 외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건데 말씀드렸듯이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자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직역파, 직역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른바 의역파. 네, 의역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역하는 텍스트, 특히 이제 문학 텍스트의 경우에도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 작품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금은 많이 소개됐지만 네. 그 작가를 만약에 처음에 소개를 할 때는 동시대 작가잖아요. 그쵸? 의역을 보통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 이 작품을 독자들하고 친하게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저는 주로 고전을 번역을 하고 또 네. 이제 러시아 문학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스토옙스키를 굳이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의 이제 원칙이 아주 제가 직역을 고수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연구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많이 훼손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처음에는 완전히 거칠게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 세 번은 여러 판본을 대조해서 옮기고 세 번째는 거의 100% 우리말만 봐요. 우리말 흐름만 이렇게 쭉 봐서 얼마나 우리말로 그래도 자연스럽게 읽히는지 그리고 이제 편집부가 보고 하니까 여러분이 읽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임수환 씨의 질문입니다. 19세기 작가 말고도 추천하고 싶은 다른 시대의 러시아 작가 또는 러시아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굳이 더 옛날로 막 18세기 중세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네. 20세기 작가 중에 제가 작년에 번역한 그 파스테르나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가 유명한데요. 뭐 로맨스로 읽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관심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당시 지식인 작가는 어떻게 묘사했는가로 생각하고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조금 인지도가 낮은데 학자들도 좋아하고 영미권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불가코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대표작이 고장과 마르가리타인데 네. 지금 국내에 번역이 여러 판본이 나와 있는데 독자들이 잘 모르셔서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스탈린 치하의 그 러시아 소련이죠. 그죠? 그 현실에 대한 아주 통렬한 풍자.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솔제니츠는 다들 아실 거예요. 노벨상도 받고. 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짧으면서도 강렬하고 이제 약간 실용적인 목적도 있어요. 스탈린 치하의 이런 수용소의 현실. 그다음에 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을 거고 끝으로 나보코프라고 그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영어로 썼기 때문에 한때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가 이렇게 국내에 소개가 됐었는데 뭐 지금은 저희가 많이 번역도 하고 러시아 문학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완전히 미학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학 정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라 네. 전혀 다른 결의 러시아 문학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얼른 서점에 가서 러시아 문학 관련 서적들을 좀 사서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립식 가구를 놓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사용 설명서를 펴보니까 예상 외로 방법이 쉬워 보입니다. 저 그렇다면 이 사용 설명서를 만든 이는 누구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토록 복잡한 것을 보다 자세하게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든 사용 설명서에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문득 복잡해 보이는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위대한 작가들이 남긴 일명 고전 문학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Russia with love I fly to you Much wiser since my goodbye to you. I've traveled.